이번 달은 파이시스예요. 물고기 자리 8월 달. 그런데 이 파이시스는 자기 사인을 두 개나 뽑았어요. 그리고 투어브 완즈가 두 개가 또 나왔어요. 대단해요. 2위 쪽으로는 직장, 일, 비즈니스 이런 일이고 아래는 대인관계 쪽이에요. 이건 어드바이스 카드예요. 파이시스는 일적인 면도 그렇고, 일적인 면으로는,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너무 싫증이 나서 때려치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요. 너무 많은 일들이,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파이시스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넵튠이, 제가 에스트로로지 차트를 안 봤는데, 해왕성이 아마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 파이시스 자리에 해왕성이 들어와 있던지 그래요, 지금. 그래서 감정적으로 변덕이 막 들쭉날쭉해요, 감정이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소모가 됐어요, 감정이. 이, 동업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게 둘이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면, 그냥 때려치는 거죠.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너랑 같이 일 못한다. 그러고, 감정이 그냥 부글부글부글 끓다 보면은 어떻게 되나? 사람이 지쳐요. 엄청 많은 정성을 들이고 엄청 많이 이렇게 내가 신경을 썼던 그런 일들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될 때는 마음이 뭐 보통 안 좋죠. 그래서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되고 이 어떤 때는 이게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관두고서는 감정이 지금 있는 대로 폭발이 돼가지고 그러고 잠시 쉬는 그 상태에서는 그냥 탈진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소모가 돼가지고 쉬는 게또 좋아요. 사실은 일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속을 새길 때는 혼자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도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적으면은 그런데 이제 애정운 쪽으로 역시 이 대인관계에서는 아마 새로운 일, 새로운, 그러니까, 8월 달에는 내 처지가 바뀐다든지, 완벽한 변신을 할 기회가 온다든지 그래요.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8월 달에는 이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말을 사람을 만날 때 만나기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그런 말을 안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돈 얘기한다든지, 나중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걸 조금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 좋은데 경제적인 면만 믿지 않으면 돼요. 새로 만나는 애인들은. 그리고 킹 오브 컵스, 워터 사인이죠. 워터 사인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남자가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된다든지, 킹 오브, 그러니까 워터 사인, 자기랑 똑같은 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눈을 팔면 안 돼요. 8월 달에 한눈 팔아도 안 되지만 실증이 너무나 있어요, 지금. 실증이 나가지고 상대방한테 실증이 나서 한눈을 싹 팔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 지금 이게 내가 좋은 줄 알고 막 쫓아갔는데 보니까 별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헤어졌던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이래요. 어드바이스 카드는 너무 감정적으로 모든 걸 대하지 말라는 거. 냉정하게 대부분 지금 리딩이 다 그렇게 나왔어요. 감정적이 되는. 조금 이렇게 이성을 되찾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조금 많이, 이성적으로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 8월 달에는. 자기 카드예요, 다, 전부 다. 역시 워러사인답게 컵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파이시스, 8월 달 운세였습니다. 고맙습니다.